됐죠? 자, 왼손을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오른손은 어차피 따, 일단은 제일 쉬운 게 따죠, 따. 네. 따만 치면 되는데 언제 칠 거냐면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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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. 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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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내치고 하는 거죠. 하나, 셋에 들어줍니다. 맞죠? 하나, 둘, 셋에 들고 넷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다. 하나, 둘, 셋, 넷다.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. 요 쿵을 아까 이제 쿵이 구궁으로 변한 거라고 그랬죠. 요 구궁을 다 치면 돼. 그러면 하나, 둘, 셋 들고 넷다. 처음에 자, 순서대로 하면 1번 그냥 쿵 됐죠. 2번은 이제 구궁 들어간 거죠. 시작은 항상 쿵을 해주세요. 쿵쿵쿵쿵 오케이. 2번 이렇게 가다가 이제 따가 들어간 거죠.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쿵쿵쿵쿵따 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두 번째, 네 번째 다 들어가는 거예요. 쿵쿵따, 쿵쿵따 요 개념이죠. 쿵쿵따, 쿵쿵따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지금 바쁩니다. 칠 때 하나 나가야 돼요. 깜짝 놀랐어요. 쿵에 나가야 되죠. 쿵쿵따, 쿵쿵따 이렇게 돼요. 여기 구우면 그렇죠. 그다음 거는 뭐겠어요? 다 한번 넣어볼게요. 다. 그러면 이런 게 개념이겠죠. 그러면 기닥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딱 구곡만 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맞죠? 근데 쉽진 않아요. 자, 한번 네 번씩 한번 쳐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둘, 셋, 넷. 셋, 둘, 셋, 넷. 넷, 둘, 셋. 이제 구곡으로 가볼까요? 연습하는 방법 알겠죠? 저처럼 4개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. 한 개 한 개마다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